아마 제가 떠났죠. 떠났죠. 그래서 그 유행어를 이제 만들고 코미디를 이제 오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제 웃음에 관해서는 우리 교수님이 그 laughter 그 입술을 눌러야 돼요. fur laughter. 근데 이제 그 언제 웃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웃나 생각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웃음소리에 그 답이 있더라니까요. 웃음소리에. 그 사람들은 하하하 웃거든요. 하하하. 제가 좀 쓰겠습니다. 글씨를 써가면서 해야 저질로 안 보이니까. 이제 하하하 웃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무슨 하자죠? 오, 이번엔 제가 오인데, 아 수준 높네. 역시 그 교수님의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이 아래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언제 웃냐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보고 웃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똑똑하다든가, 자기보다 더 영리하다든가, 자기보다 훌륭하다든가, 그건 웃긴 웃는데 비웃어. 대신 예를 들면 밥 이렇게 웃어도 웃는 것보다 이렇게 왜 웃어요? 우리가 자기보다 아래인 경우에 웃어요. 자기보다 아래인 경우, 자기보다 위라든가 하면은 웃음이 안 나와요. 긴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그 미학에서는 예. 슈페리어리티인가? 슈페리어리티 시어리하거든요. 이건 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슨 불행을 큰 불행을 당하면 웃음이 없지만은 아주 small misfortune 아주 작은 불행을 당한다. 누가 지나가다 그 바나나를 밟고 찡 미끄러졌다. 예. 그러면 웃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어리하고도 좀 맞아떨어질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 대개 사극 같은 걸 보면 임금님이나 정승이 웃기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나 시녀 같은 사람들이 웃겨요. 여튼 전원주 씨 탤런트 있죠, 전원주 씨. 그 양반은 아주 훌륭한 연기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자 중에 한 분이 전원주 씨인데 그분은 공주를 안 하잖아. 시켜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 의사 역할을 맡았대요. 의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가운을 입고 녹화 도중에 잠깐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갔더니 미장원에서 왔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게 그 웃음이라는 거는 전원주 씨가 아주 재밌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높다든가 하는 분들은 오히려 웃기기가 어렵고 그렇게 웃기는 계층도 아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기가 쉬워서 코미디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뭐 바보 역이라든지 또 도둑 역할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코미디 자체가 그렇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하하로 웃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어떻게 웃죠? 호호호호 웃잖아요. 예. 좋아해야 웃는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이게 무슨 호자죠? 오, 좋을 호자. 그 좋아야 웃는 거예요. 그 좋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 만났는데 야 자기 그래 예, 저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좋아하면 웃음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웃음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하 호호 그 다음에 허허 이게 무슨 어짜죠? 비로자 아 비로자 그 지금 대답한 학생은 마음을 비웠군요. 이게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웃기면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 없을 때 사람이 웃는다는 거죠. 욕심이 없을 적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욕심이 없는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하호호 허허 히히 기쁘면 웃음이 난다는 게 기쁘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인상 쓰는 사람 없죠? 기분이 좋으면은 웃는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글자죠? 해, 풀해자, 풀해자. 풀렸을 때, 시험 풀 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우와 무지하게 어렵다. 도라이지, 도라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렸을 때 스트레스가 풀렸을 때 이렇게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저는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웃음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비우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럴 적에 웃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게 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리어리티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런 any breach of the usual order of events 이런 말을 우리 이론에서 많이 쓰는데 보통 사건이 여기 events가 뭐죠? 사건. 사건들은 어떤 시리즈로 일어나게 되죠, 순서대로. 근데, 그런 보통으로 우리가 그런 순서대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게 다 깨질 때, 응? 그럴 때, 웃음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 나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갈 적에 이런 창고 공간 같은 데서 잘 타고 갔거든. 그때는 뭐 요새같이 그렇게 좋은 기차가 없어요. 애들은 잘 모를까요? 그 열차라고 그래봐야 그런 창고 곳간 같은 데서 갈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강목이 놓여있는데 그 삐딱구두 신은 여자가 똑똑똑똑 하고 그거를 간단 말이야. 그 쳐다보고 있다가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톡 부러졌다든가. 그러면은 웃음이 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unexpected.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용욱 교수님의 강의에 초대가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이 모든 영광을 제 집사람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쭉 왔다가 갑자기 딴 데로 그냥 센 거지. 브릿지가 일어난 거죠. 브릿지가. 이런 것이 웃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이론이기도 해요. 그리고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또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생명의 특징이라는 건 유연성이 특징인데 생명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유연하고 활동하고 맨날 이러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메카니컬,